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적십자산은 헌혈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가 내부 문건을 입수해 확인했는데 교통법규 위반자가 헌혈을 하면 벌점을 공제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헌혈을 하면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고 1년에 최대 40점까지 벌점을 감경하겠다는 겁니다. 헌혈한 운전자의 벌점을 감면할 경우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대가를 받고 혈액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혈액관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제기됩니다. 네,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 대한적십자사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혈액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헌혈을 하면은 이 벌점을 감면해주겠다라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헌혈하면 법규 위반을 봐준다는 건데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것을 추진한 적은 없고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들이 정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로 아직 저희가 저러한 거를 정책화하려고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미국의 몇 개 주에서 그런 걸 시행한 적이 있어서 저런 아이디어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미국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정책적으로 시행한 게 아니고요. 몇 가지 판결에서 그런 판결이 났었고요. 그 판결조차도 당시 굉장히 논란이었습니다. 미국은 또 매혈이 인정이 되는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란이 있던 판결이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을 시행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해당 제도가 사실상 이 매혈 제도, 면제부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헌혈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무상헌혈이 원칙 맞죠? 네, 그렇습니다.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어떤 건가요? 어떤 권고를 하고 있죠, WHO에서?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무형의 인센티브 제공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예. 있습니다. 벌점 감면이라는 명확한 유인을 제공할 경우에는 이 무상헌혈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혈액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금전, 재산상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약속받고 헌혈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법규 위반자 헌혈 감면제도 경우 대가적 급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즉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법 위반되는 제도를 검토를 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게 공식적으로 저한테까지 검토가 올라온 적은 없었고 저도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혈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할 때 과연 현재 지금 혈액의 양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이런데 조금 이런 걸 검토하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헌혈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시에 추가검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이런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의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